100%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우리와 같은 비산유국들은 언제나 안정적인 석유 확보가 늘 과제이다. 한국은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를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앞으로도 석유 자원에 대한 소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조만간 고갈될 것 같았던 석유의 운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미국 셰일가스. 미국은 2040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약 60%를 차지한 전망이어서 현재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러시아를 미국이 대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소한 100년 가까운 시점까지는 우리가 더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는 석유의 쓰임새. 특히 원유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의 삶과 석유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고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윤택한 석유화학 시대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있다.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원료가 바로 석유화학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 그 1분에 쓰레기 트럭 한 대의 분량이 이제 바다에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경을 먼저 고려한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 중인 석유화학. 과연 새로운 석유 산업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24시간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 정유공장. 정유공장이 있는 항구는 매일 아침 손님을 맞이한다. 거대한 유조선에는 석유가 되기 직전에 말 것 그대로의 천연자원, 원유가 한가득 실려있다. 이 공장에서는 19개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200만 배럴 정도 실 거고요. 이 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100만, 아랍에미리트 100만에서 총 200만 실 것 같습니다. 200만 배럴이면 서울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울 양이다. 배가 안전하게 정박을 맞추면 원유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 배하고 우리 육상으로 받을 저기 원유 받을 로딩함을 연결하는 거예요. 거대한 파이프관이 유조선 안에 든 원유를 옮기기 위해 이동한다. 공장과 연결된 여러 개의 파이프를 통해 원유를 옮기는데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오픈! 특히 배와 파이프의 연결 부분에 먼지 하나 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오링에 이물질 끼면 그 틈새로 해서 오일이 설 수가 있거든요. 오염물질이 끼면 이 엄청난 양의 원유를 모두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업! 업! 스톱! 스톱! 크로스!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됐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한다.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오일 폴리션 부분을 저희도 항상 유의해. 지금 보시면은 펜슬을 이렇게 쳐놨습니까? 저희 오일 펜슬 쳐가지고 늘 이제 오일 폴리션에 대한 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저희 하역 작업은 이쪽에 오일 폴리션이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바다 위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오일 펜슬이라고 하는데 유조선이 정박하면 이 거대한 배 주변에 오일 펜슬을 설치한다. 그것은 우리 정유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지침이다. 시간당 5만 배럴에서 6만 배럴 정도 레이트를 해서 저희 한 40시간, 45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기름이 새지 않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원유를 옮기기 시작한다. 항구에서 공장까지 연결된 파이프관을 따라
20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 이 정유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8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한다. 모든 원유가 공장 안에 설치된 탱크에 가득 차면 이곳 상황실이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네, 컨트롤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이제 오더를 무전을 통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 현장에서 한 10% 정도만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이제 파악하고 안에 알려주면은 안에서 조치를 하고. 이제부터는 말것의 원유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기로 만드는 과정, 즉 정제 과정이 시작되는데, 쉽게 말해 원유를 끓여 석유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원유는 가열하는 온도에 따라 제각각 다른 석유 제품을 생산한다. 액화 석유가스라 불리는 LPG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 항공유, 경유, 보일러나 화력발전용으로 쓰이는 중유, 그리고 타고남은 찌꺼기는 아스팔트를 놓는 데 쓰인다. 지금 이제 한국은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를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300만 배럴을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정유 시설의 용량과 수입량은 같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원유를 도입해서 한국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60% 이상은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제품은 세계 6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유를 수출한 나라가 정제된 석유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난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린 석유가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지리적인 그 태생적인 약점이란 말이죠. 대신 우리는 이걸 그 생산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로 우리가 지금 이제 키워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오게 돼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석유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석유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고도화 설비에 있었다. 아스팔트 용도로 쓰인 잔사유에서 기름을 뽑아내고 난 찌꺼기를 한 번 더 촉매와 반응시켜서 정제해서 고옥탄가의 휘발유와 고부가가치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이곳의 고도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고품질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유를 단순 정제만 할 경우에는 원유보다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신설을 해서 왔고요. 고도화 설비 중에서 중진류 탈황 분해 공정의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휘발유와 경유로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내만 지금 상업 가동되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한 설비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또 다른 품목이 있다. 정유 공장에서 앞다퉈 이 작은 알갱이를 생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라고도 불리는 폴리프로필렌, 즉 석유화학 제품이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프타를 분해하면 폴리프로필렌을 비롯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이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고무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은 현재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인류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재에서 대표적인 그 소비재와 산업재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의식주에 관련된 온갖 포장재라든지 그 옷이라든지 뭐 주택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석유화학 제품이 있고, 산업재에서도 가전이나 자동차나 건설에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쓰인 지는 50년밖에 안 되는데
석유화학이 없는 인류의 현재 문명 세계 사회는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석유화학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쓰임새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타이어 원료로 발견한 석유화학 제품을 응용해 대량의 군수품을 조달했고 얇으면서도 튼튼한 낙하산 역시 석유화학의 발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군수품이 막 필요한데 천연 소재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 수지, 합성 섬유, 그다음에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다 천연 고무로 만들어서 우리 쓰다가 이제 뭐 타이어 만들고 이러려니까 양이 엄청나게 필요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성 고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뮤지션인 비틀즈. 비틀즈의 노래를 담은 레코드판은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해 변하지 않는 깨끗한 음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난 후 석유화학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정착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4년 울산에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생활용품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상상력과 기술은 석유화학에 다양한 옷을 입혔다. 많은 산업들이 어떤 세대가 바뀌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수요가 다른 제품으로 대체돼서 축소되기도 하는데 사실 석유화학을 대체할 만한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이 원래 대체했던 소재가 천연 섬유나 나무나 뭐 철 이렇게 무겁거나 아니면 희소한 천연 자원이었기 때문에 석유화학처럼 싸게 대량으로 그런 소재를 대체하면서 공급한 소재를 다른 소재는 대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성장이 굉장히 GDP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게 3, 4%의 성장을 유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석유화학이 타산업 대비 더 안정적인 성장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석유화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코아글런트 온도는 몇 도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제 생각에는 60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60도로 해서 10초간 네. 건조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한 다음에 한번 장갑을 제조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한 합성 고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용 고무 장갑에 쓰이는 특수 고무 제품 개발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엠비라텍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포머라는 틀을 사용을 해서 그 라텍스에 담갔다가 꺼내면서 장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장갑을 저희가 고액과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물성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실이 됩니다. 합성 고무는 얇고 가볍지만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의료용에서부터 산업용, 조리용 장갑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연 라텍스와 엠비라텍스의 차이점은 천연 라텍스는 실제로 큰 농장에서 재배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로 그때의 날씨나 기후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천연 라텍스의 물성이 품질이 그때는 어떤 때 되게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성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엠비라텍스는 저희가 정확하게 공장에서 정확한 프로세스대로 디자인한 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일정한 품질로 만들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양을 정확한 시기에 고객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곳은 연간 55만 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합성 고무를 생산하며 산업용 고무장갑 분야 세계 1위라는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천연재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제품이
바로 녹슨 상수도관이다. 실제 이제 이런 그 금속재 관들은 사용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관 내부 이렇게 부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식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이러한 현상들이 한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 관을 아예 교체해야 되는 유지관리 비용이나 관 교체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석유화학 제품을 합성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속 재료가 토양의 성격에 따라 부식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석유화학 제품이 함유된 수도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청결함을 유지해준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의 튼튼함을 이용해 그 어떤 지진의 충격에도 끄떡없도록 강도를 강화시켰다. 석유화학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계속 우리 인류는 녹물을 먹어야 될 것이고 계속된 그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합성수지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또 국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그 큰 업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석유화학 수도관 역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했고 현재 미국의 상수도관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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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we're doing is we're retiring 1962 cast iron main and we're installing the new IPVC pipe about 1400 feet. Their pipe itself has extra strength components that normal PVC does not have.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esting its application and seeing how it works. 이러한 한국형 수도관을 포함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2018년 대한민국 최초로 수출 500억 불 달성을 기록했다.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사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의 태평양의 그런 정도의 지금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렸는데 그 플라스틱을 해결할 그 책임도 우리 화학 쪽에 있다라고 보여요. 석유화학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킨 효자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바로 석유화학의 주 원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배출 문제다. 그 1분에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이 이제 바다에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20여 년 전인 1997년에 찰스 무어 선장님께서 태평양에 미국 텍사스주 크기의 쓰레기 섬을 발견하신 바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빌어보면 바다새의 약 94%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생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해양 동물들의 죽음이 심각한 상황. 뿐만 아니라 활류가 흐르는 남태평양의 무인도 섬에는 세계 각지의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유입돼 쓰레기 섬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2015년 해양수산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도에 전국에서 약 그 6만 8천 톤의 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그 중에 67% 이상이 플라스틱류의 쓰레기였어요. 그 2015년도 기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70억 톤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에 단 9% 정도만 재활용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매립이나 소각되어지는 환경적 요인을 낳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 하지만 석유화학이 없다면 경제가 멈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데 과연 석유화학은 환경 문제에 있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폐기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립이나 흘러가는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도록 기업들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석유학 그 플라스틱을 사용한 후에 잘 분리해서 이게 다시 석유학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석유화학 연구소.
이곳에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바로 이 작은 알갱이의 석유화학 제품에 그 답이 있다. 생분해 수제 제품 개발하는 중에 필름 가공성을 좀 보려고 유니필름을 통해서 필름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연세대학교와 함께 공동연구에 돌입했는데 자연에서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술 연구다. 일반 플라스틱은 사용 후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나 물성 저하나 환경 호르몬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사용 후 자연적인 분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기술을 적용한 썩는 플라스틱 연구는 전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필름을 퇴비에 묻어서 분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비에 묻었을 때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필름이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4개월 경과치를 살펴보고 있고요. 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하려면 6개월 경과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기존 플라스틱의 강점을 고스란히 썩는 플라스틱에 적용하는 것. 쉽게 썩으면서도 강도와 내구성을 살리는 연구가 가장 난제다. 썩는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보다 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기존 수지 대비 생분해성 수지의 물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생분해성 수지는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제품은 일반 수순과 비슷한 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썩는 플라스틱은 2020년 친환경 인증 마크 획득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봉투, 필름, 각종 식품 용기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산했던 그러한 이 제품들이 다시 원료화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가 할 수 있다 하는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플라스틱의 대중성과 친환경적인 특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지금 석유화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개발하게 되는 화학업체들은 늘 인체에 유해한 부분, 환경에 유해한 부분에 고민을 하는, 그래서 R&D를 가져가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는 데 신경을 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화학을 사용해야 될 만큼 그만큼 절대적으로 좋은 기술이나 아니면은 앞선 기술, 앞선 규모의 경제 창출, 이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100% 원유에 의존해야 하는 산업. 그렇다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석유 고갈론에 과연 석유화학 산업은 어떤 입장일까? 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의 가채 매장량, 우리가 석유를 쓸 수 있는 매장량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석유의 가채 매장량이 30, 40년, 50년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가채 매장량이 70년, 80년을 넘어가는 상황. 육상의 셰일가스를 포함해서 뭐 극지랄지 환경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까지 또 석유가 있는 곳에서는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계속적으로 석유의 그 자원량은 급하게 고갈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미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휴스턴.
최근 휴스턴이 석유화학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쉐일가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그 쉐일가스를 기반으로 화학을 하던 업체들이 원래는 리먼 사태를 전후로 챕터 11, 부도 상황까지 갔다가 쉐일가스 때문에 급격히 부활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보통 화학업체들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0에서 20%면 매우 많이 버는 겁니다. 10%를 넘기 쉽지 않은데 미국에 있는 화학업체들은 한때 40%, 50%까지 벌게 되는, 그래서 쉐일가스는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낸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화학 원료의 값을 낮추는 역할을 한 셰일가스. 셰일가스로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일가스는 천연가스나 석유보다 훨씬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암석의 틈새에 넓게 분포해 있어 채굴이 힘들었다. 기술적인 한계로 오랫동안 채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 드디어 새로운 채굴 기술을 갖게 된 것인데, 셰일가스는 기존의 수직 시축법으로 셰일층까지 파고 들어간 후 셰일층을 수평으로 뚫고 강력한 물의 압력으로 암석을 파괴한 후 채굴한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그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200m, 300m 지하에 묻혀있던 석유를 개발하는 비용과 현재 2km 지하에 묻혀있는 석유를 개발하는 비용이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그 결과 매장량은 크게 늘어난 거죠.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채굴하면서 2009년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국 1위가 됐고, 2015년에는 석유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셰일 혁명을 주도했다. 사실 셰일가스의 매장량은 중국이 미국보다 1.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채굴 기술이 없는 상황. 사실 미국 기업들이 기술을 안 알려줍니다. 중국 정부가 그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그 개발의 그 장애 요인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자체적인 그 셰일가스 개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의 그 셰일 지층, 그러니까 지질 구조가 미국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미국 기술을 응용해서 중국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는 그 개발 비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데 있어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셰일가스 채굴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큰 압력으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끔 지진을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거나 큰 규모의 지진은 이글포드에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업체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셰일가스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물 대신에 LNG를 쓴다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셰일가스도 셰일 에너지도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개발 전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미국은 현재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땅속 깊이 숨겨진 셰일가스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철저하게 채굴 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무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제패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자 중국도 셰일가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1위로 알려진 중국.
그런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미국의 석유 패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었다. 셰일가스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셰일가스가 있는 그 지역이 인구가 많고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이죠. 그래서 개발이 좀 힘들고 지형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지하 구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해요. 유가 관리. 그래서 개발 대상이 되는 셰일층의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심도도 깊고요. 셰일 혁명 이후 무역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최근 중국은 히토류라는 천연 자원을 미국 압박용 카드로 꺼내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은 호주와 히토류 생산 시설 건설을 계획했다. 두 나라 모두 자원을 무기 삼아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전히 셰일가스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3대 국영 석유사가 모두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CNPC, 시노팩, 시에너버시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기술 개발을 이뤄내고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저해 요인들 좀 극복을 한다면은 중국도 뭐 대규모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는 기름보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베네수엘라다. 경제 파탄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인 베네수엘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에 지금 기름이 없다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하고 미국의 관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융을 동결시키고 외국의 자금들이 투자가 안 되게 만들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E&P, 그 윗단의 석유 개발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정제 시설을 지을 돈이 없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갈등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맞물리면서 베네수엘라의 정유 공장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노후화한 생산 시설 등을 스스로 개선할 기술이 없다. 즉,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정유 기술을 외국에서 빌려 써왔던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고 또한 동시에 자본금이 있으면 기술력은 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언급하는 기술력은 결국 생산을 효율화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는 석유를 개발하고 있는 운영권자들의 생산 효율 기술들이 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석유회사 자체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운영비를 저감하는 기술적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낮은 유가에서도 수익성이 계속 창출되는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단번에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며 석유화학 원료를 가스 중심의 구조로 전환시키자 러시아의 행보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전까지만 해도 세계 천연가스 생산 세계 1위였지만 현재 셰일가스로 인해 수출과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길이 위험에 처했고 그 결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경쟁이 유럽을 넘어 북극해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 일대에 배치된 석유 시추선의 전력 공급용으로 해상 원전을 가동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자국 천연가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 방식인 PNG 방식에서 액화 천연가스 방식인 LNG 방식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실예가 하나가 북극해를 통한 야말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즉 야말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북극해를 통해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전략인데요. 다만 이 전략은 북극해의 얼어붙은 바다를 쉐빙선을 통해서 뚫어야 되는 난제들이 있어서 언제 구체화되고 언제 확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무튼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분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북극해 석유 개발을 완강히 반대해왔다. 원유 개발로 인한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그로 인해 북극곰의 멸종 위기를 더 앞당긴다는 것이다. 1990년도에 나온 게 바로 기후변화 또는 CO2 얘기인 겁니다. 그전에는 산업에서 나오는 내 눈앞에 벌어진 최근에 얘기하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같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오염은 뭘까? 봤더니 CO2더라. 실제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자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석유는 고갈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탄소기 때문에 탄화수소기 때문에 이것을 고갈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그럼 결국은 지구 환경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석유를 아끼고 가능하면은 좀 덜 쓰고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최근 이곳에선 조금 생소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석유화학 연료를 만드는 것이다. 석유 물질이 근데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을 이제 대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붙여서 석유 산업의 고도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게 저 석유에서 나온 물질을 쓰고 있지만 이전에는 저것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걸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석유 물질을 좀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의 기술로 책임지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석유 사용량까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친환경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원료 구입 비용의 절감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제 법령적으로 많이 나오는 석유 물질을 쓰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저희가 그냥 숨쉬며 나오는 CO2 가격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CO2로 쓰는 게 많이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더 싸게 합성할 수 있게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미 CO2를 썼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지만 또 합성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가격이 다운되게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내 정유사들의 친환경 행보도 눈에 띈다.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총매로부터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등을 통해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석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석유기술연구소. 이곳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가짜 석유에 대한 연구와 단속이다. 치밀하고 끈질긴 추적으로 가짜 석유의 유통은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짜 석유를 넣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배출 가스량이 자동으로 측정된다. 그래프가 무서운 속도로 수직 상승하는데 가짜 석유라는 증거다. 아무래도 가짜 기름을 넣게 되면 차량의 연소 환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많이 생성이 된다던가 혹은 차량의 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속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의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짜 석유가 환경오염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라도 가짜 석유 적발은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실제로 실제 도로와 비슷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다든가 혹은 배출가스 적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대기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성능이 저하됨으로 따라서 이제 연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먼저 고려한 석유 품질 관리 능력. 이러한 한국의 석유 품질 관리 노하우는 현재 아시아 곳곳에 전수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 세계적인 석유 제품 품질 수준 그리고 이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대신 한국의 우수한 도내들은 원유 정제 기술을 발전시켜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해내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석유와 친환경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전이 진행 중인 것이다. 매장량이 아닌 기술이 좌우하는 석유 시대.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그것을 내다보았다. 석유의 미래는 석유의 가치를 높이는 게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 석유 회사들이 이미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잔사유를 지금은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인 석유 제품을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엔 2021년 올레핀 전용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레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곳의 생산 라인이 가동하면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GS칼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MFC 프로젝트 총 투자비 한 약 2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집행되는 비중이 90%에 육박합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내의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지방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 수익 창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의 약 80% 정도가 해외로 직접적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석유화학도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올레핀 전용 생산 공장. 올레핀이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한 석유화학 원료이다. 이 소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올레핀 생산 라인이 가동하면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기술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한국의 인재들은 스스로 석유 전문가가 되는 길에 뛰어들었다.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칼리파 대학. 아랍에미리트가 미래 국가 발전을 이끌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 중심의 학교다. 이 학교에 우리의 얼굴들이 있다. 한국에서 석유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온 학생들. 이 대학에는 석유 연구소가 있어 석유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Petroleum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2001, 2002, but started to be active in 2003, more or less. And the goal is to train, especially Emirati students, to provide employee with the highest skills for a very specialized sector of the industry. 원유 채굴 현장을 오고 가며 현장 체험 중심의 연구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교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제가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한 것도 많이 접해보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세계 각국에서 채굴한 원유를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성격을 가진 날것 그대로의 원유에 친환경적인 석유의 색깔을 입히는 것. 이 연구소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숙제다. In other words, we can have oil for the next one century. That's proven. We can elaborate further about that. The point is that the industry or the governments might move towards a greener economy. Could happen, probably will happen, but how long it will take, nobody knows. Certainly, it is not a short time. 자원 약소국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과연 이 거대한 석유의 나라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또 이들은 한국의 석유화학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을까? 한국이 참 자원 쪽으로는 빈약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좀 자원 약소국이기 때문에 참 그런 시스템 쪽으로도 그렇고 전문가 쪽으로도 그렇고 약간 많이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 전문가를 약간 계속 육성을 하게 된다면 자원 약소국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석유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은 이제 내일의 석유 시대를 책임질 이 젊은이들의 몫으로 남았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술력에서 한 발 앞서야만 미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석유 메이저 회사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의 베이스를 확대해가면서 일정 부분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석유 자원의 소비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 또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석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런 기후변화,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석유 산업이 발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물론 그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그런 에너지들은 전력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석유는 전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송용 에너지, 또 산업 소재로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석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온 석유산업. 지금 석유산업은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내일을 바라보며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고 있다. 건강한 내일, 안전한 내일, 편리한 내일을 향해 쉼없이 전진하는 석유화학. 석유화학의 미래, 그 희망찬 미래에는 언제나 검은 황금, 석유가 함께할 것이다.